오늘 여호사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축복의 새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온 천지를 변해도 일제미래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에는 그들보다 강한 일곱 족속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을 대적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사서 7장 1절 2절은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무리 수많은 대적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크고 강한 대적이 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 백승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떠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무리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질병과 고난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사업을 하는 분들은 때때로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염려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사업의 어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해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내 주변에 몰려와서 그저 나랑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좋은 말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를 만나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면 하나씩 다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어머니가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좀 피신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 바다라나까지 무려 800km가 되는 그 긴 먼 곳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약 두 배가 되는데 그 멀고 먼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가도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밤에는 춥고 들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또 외롭고 쓸쓸한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길고 긴 인생길을 갈 때 험한 인생길을 갈 때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중매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내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88장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2절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 나를 떠나는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운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앞서가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슴을 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의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염려, 근심, 걱정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달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할 대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모든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주고 계셔서 올 한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목사님 부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사모님은 찬송을 많이 작사를 하고 목사님은 많이 작곡을 하시고 그래서 부흥사시며 작곡을 하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은 찬양곡을 만들어서 크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1904년 이 마틴 목사님 부부가 9살 한 아들과 함께 뉴욕의 성경학교를 방문합니다. 성경학교 교장인 존 데이비스 목사님과 함께 찬송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에 가서 찬송가를 편집하는데 이 사모님이 늘 몸이 병약해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성경학교에 일정을 좀 연기할까 하는데 또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방문을 주사할 수 없어서 교장 선생님 사택에서 머물면서 이제 부인을 간호하는데 부인이 몸이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목사님이 원래는 찬송가를 편집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찬송가 편집하는 일은 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24시간 옆에서 부인을 간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내가 내 부인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하러 가면 누가 내 부인을 돌봐줄 수가 없고 그래서 초청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제 집사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번 초청엔 응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9살 한 어린아들 옆에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이 어린 아들의 말에 마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꾸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약속을 취소하지 않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은 목사님뿐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던 그 어머니 시발라 사모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병상에 누운 채로 주신 감동을 갖고 시를 써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낭만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시니 필요한 모든 것 그가 마련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돌보시네. 그날 밤에 마틴 목사님 가서 설교를 하신데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황급히 집에 돌아오는데
기쁨이 충만한 본인과 함께 또 병세 누워있던 자기 부인도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를 맞이해주면서 남편에게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거 보니까 그 쪽지에 부인이 찬송시를 썼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악보를 적어갖고 30분 만에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이 완성된 다음에 그 주일학교 교사 그 학교에 있던 선생님 두 분하고 마틴 목사님 부부 아홉 살 난 아들과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이 부인이 아플 때 아들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탄생된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를 때 그날 밤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그 후 1905년 그 존 데이비스 목사님과 함께 펴낸 찬양집에 수록되어 있고 우리 찬송가는 382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십시오. 엄마가 아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주지 않겠냐고 아빠는 말씀 열심히 전하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들의 말에 아버지도 감동받고 어머니도 감동받아서 이 은혜로운 찬송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쟁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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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